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매일 3라운드는요,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와 택시 기사님들의 목소리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YTN 라디오 어플을 다운받고 들어보신 이의갑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음질도 좋고 끊기는 것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예스를 입력하면 첫 번째로 뜨고요. 바로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조용필 콘서트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지인을 추천해서 함께 가입하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의갑 기사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기사 이의갑입니다. 이제 운전하는 중에 주로 YTN 라디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를 이렇게 어플을 깔아서 들으니까 차 안에서만 듣다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듣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아주 좋습니다. 음질도 더 좋고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하고 좀 색다른 것 같으네요. 수보 기사야. 지금 YTN 라디오를 이거 어플 깔아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음질도 좋고 또 유익한 방송이 많이 나오네. 너 아직 그 스마트폰 잘 모르지만은 이거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한번 깔아가지고 들어봐. 굉장히 좋구나. 아이폰도 지원되나요? 그리고 구글에서 다운로드 어떻게 받나요? 네, 이갑 기사님의 질문이 맞네요. 아이폰도 지원되는지 그리고 구글에서 어떻게 다운받는지.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YTN의 미녀 아나운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미선 아나운서. 네, 그동안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예스의 의견을 남기시거나 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우셨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이폰에서도 내 손안의 라디오, YTN 라디오 예스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자, 복잡해서 그동안 하지 못하셨던 모든 분들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저와 함께 해보시죠. 가장 먼저 아이폰은 앱스토어, 아니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앱스토어가 뭐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여러분이 평소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실 때 사용하는 앱 있으시죠? 그게 바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입니다. 자, 누르셨으면요. 그 다음 검색창에 YTN 라디오 예스라고 치시면 되는데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럼 예쁜 마이크가 그려진 YTN 라디오 예스 앱이 이제 보이시죠? 무료 설치를 누르시면 저절로 다운이 받아집니다. 회원 가입하셔야 이벤트도 참여하고 메시지 창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민번호 등 복잡한 개인정보 넣으실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만 넣으면 되니까 참 쉽죠? 이 시간에 가입하고 사연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조용필 전국투어 콘서트 헬로 10월 20일 일산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네, 조금 전 진미선 아나운서가 20만 원 상당의 조은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 언급하셨는데요. 10월 5일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10월 5일 일산 공연 티켓인데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남은 방송도 예스 앱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행운의 주인공도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사업 오늘도 여러분과의 대화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 추추 트레이너 이런 별명도 있던데 네. 대기록을 세웠죠? 예, 오늘 추신수 선수 뉴욕 매츠전에서요. 6타수 3안타 2타점을 치고 도루 2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도루 2개를 보태면서 시즌 20도루째를 기록을 했는데 이 호타 종족의 상징으로 불리는 20홈런 20도루를 메이저리그 데뷔 후에 세 번째로 이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운 대기록이 앞서 추신수 선수가 100득점 100볼넷까지 이미 채웠기 때문에 이거는 뭐 20홈런, 20도루, 100득점, 100볼넷 이런 선구안도 좋고 주루나 장타력 다 갖췄다는 건데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역사상 이 네 가지를 한 시즌에 동시 달성한 타자가 11명밖에 없었습니다. 베리 존스나 뭐 치퍼 존스 이런 강타자들이었는데요. 이 중에 톱 타자는 딱 두 명뿐이었는데 그 두 명도 다 아메리칸 리그 선수들이어서 추신수 선수가 이 내셔널 리그 역사상 최초로 이 네 기록을 동시 달성한 톱 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더 대단한 기록이 또 남아있는데요. 앞서서 이 기록을 세웠던 이 아메리칸 리그의 톱 타자 두 명은 출루율을 4할을 못했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는 지금 출루율이 4할 2푼 3리인데요. 신시내티가 5경기를 남겨두고 있어서 아마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4할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이제 최초로 20홈런, 20도루, 100득점, 100볼넷, 출루율 4할까지 동시 달성하는 최초의 톱 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나 보죠? 네. 이것도 역시 추신수 선수가 직접 해결을 했는데요. 오늘 2대2로 맞선 연장 10회 말에서 1-4-1-3루에서 이 추신수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쳐서 3대2로 신시내티가 이겼습니다. 신시내티가 지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인데 이 중부지구에서 세 팀, 1, 2, 3위 세 팀이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승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각 지구 1위 팀이 디비전 시리즈에 나가고 나머지 한 팀을 이제 와일드카드로 결정하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와일드카드 게임 자체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각 지구 우승팀을 제외하고 승률이 가장 높은 두 팀이 경기를 해서 이긴 팀이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 나가는 건데 일단 이 와일드카드 게임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신시내티가 확보를 했습니다. 남은 다섯 경기 결과를 통해서 중부지구 우승까지도 도전을 할 수 있는데 뭐 나중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서부지구 우승에서 나가 있는 LA 다저스와도 만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류현진 선수와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맞대결하는 모습도 어쩌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볼 수 있을지도 네. 모르겠다.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내 프로야구 관련 소식 간단히 한번 더 들어보죠. 구구단 NC의 신축 구장 부지 문제가 좀 논란이죠? 네, 이 NC와 창원시가 이체 구구단 그리고 연고지로 채택돼서 프로야구에 들어오면서 약속했던 게 이 신축 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창원시가 이 통합 창원시라면서 이제 진해 육군 부지에다가 그 신축 구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KBO나 야구계 쪽에서 생각했던 건 창원 적어도 마산이었는데 네. 이 뭐 사람도 없는 진해 쪽에다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KBO가 이 신축구장 부지를 변경해줄 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창원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지 선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KBO가 한 얘기가 창원시가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NC를 다 잡은 물고기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연고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NC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NC가 지금 예치금 100억 원을 이 신축구장 건립을 약속을 하면서 100억 원을 KBO에 내놨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구장 건립이 안 되면 이 100억 원을 날립니다. 그래서 NC는 그동안에 좀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고 오늘 처음으로 이 연고지 이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창원시가 약속한 대로 빨리 부지 선정을 다시 하는 게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퇴근길 교통량이 꾸준하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잊을만 하면 사고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곳곳으로 빗길인 만큼 안전운행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화랑로는 장위 사거리 가는 길, 돌고 지역을 100m 정도 앞둔 곳 2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정릉램프와 기름램프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전으로도 연희램프나 정릉터널 쪽으로는 차도 많아서 밀리기도 합니다. 강북 지역 동서문
분노 미아 쪽으로는 해와 로터리에서 한성대 입구 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성신여대에서 기름역 쪽으로도 정체됩니다. 통일로는 서울역 가는 길입니다. 독립문에서 서대문까지 반대 구파발 쪽으로는 서대문 경찰서 앞에서 독립문 다시 동명여고에서 연신내역까지 구간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 모셨습니다. 구봉서 씨인데요. 구봉서 씨의 코미디 인생 60년을 한자리에 써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구봉서 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유형어들이 많은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굉장히 많죠. 한국 70년대 한국 코미디계를 이끈 거목이고 또 코미디계에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신데 구봉서 선생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건강하신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냥 그래요.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그래요. 아,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특히 특별히 아프신 데 있는 곳은 아니시죠? 네, 여기 좀 아프죠.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나이가 내일 모레면 90 아닙니까? 내일 모레면 90. 올해가 87이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만으로 네. 우리나라 나이로 88이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대단하시네요. 오는 30일부터 특별한 전시회를 또 여신다고요? 글쎄 그래요. 그 중구청에서 한다는데 난 사실 뭘 하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 그러세요. 이 전시회 내용 코미디 인생 60년, 구봉서의 코미디 인생 60년 이렇게 딱 타이틀이 붙어있는데요. 그건 10월 초월 날 네. 그 저 국립극장에서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 예. 거기서 후배들이 날 위해서 헌정 공연을 합니다. 헌정 공연이요? 네. 네. 코미디 인생 60년 환갑인데 코미디 인생 60년을 기념하는 헌정 공연을 후배들이 해준다는 거죠? 예. 네. 예. 기쁘시죠? 기쁘죠. 네. 네. 저부터는 헌정 공연을 한번 저 올림픽 체육관에서 한번 하고 예. 자주 오게 되네 이렇게. 아, 두 번씩이나. 네. 이렇게 자주 두 번씩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 구 선생님이 후배분들 또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으셔서 그런가 보네요. 글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네, 네. 구 선생님의 전성기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 MBC의 그 개국 프로인데 예. 네. 그때 그 말이 많았죠. 그 방송국 안에서도 이걸 하지 말아라. 했대자 뭐 오랜데 가지도 못한다. 금방 주저앉을 거다. 이랬어요. 그 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네. 근데 그냥 오기로 했죠. 네, 오기로요. 했는데 그게 장타가 됐어요. 장수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10년 이상 했었죠? 이 그럼요. 네. 아, 정말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고 배산용 씨와 콤비를 이뤄서 했었는데 그때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배산용이는 네. 중간에 들어왔어요. 아, 중간에요? 네. 예. 네. 중간에. 중간에 들어가서 기어서 하고
송해가 네. 아, 같이 했죠. 아, 송해 선생님이 애당초 처음에 같이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제보다 먼저 했죠. 네. 3년보다. 네. 우리, 저기, 청취자분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 주신 분인데요. 유승진 님께서 오랜만에 구봉서 선생님 목소리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김명선 님도 구봉서 선생님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또 공영신 님도 아, 많은 분들이 구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갑니다. 이분은요. 김수학무. 네, 김수환 뭐 네. 이거 너무 그립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그거 말이죠. 네. 처음에 아시겠습니다. 그 김수환 문제 뭐 배수환 문제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잊어먹었어요. 제 애드립으로 그냥 한 거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많이 잊어먹었어요. 네, 네. 그래도 애드립으로 이런 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신 것 참 대단하십니다. 네. 구선생님 고향이 이북, 평양이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거기서 나가지고 어렸을 때 올라왔죠. 아, 그래요? 네. 네, 또, 거기서 돌잔치만 하고 왔어요. 돌잔치만 하고요. 지난 추석 때 고향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고향 봐. 이제 고향 생각이 나죠. 네. 그죠? 우리 제 미국에 있는 우리 손주들 보고 싶은 그 생각이죠, 난. 네. 네. 자, 손주들 보고 싶고 또 코미디 하실 때 그 명콤비로 활약했던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생각나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서영춘, 배삼룡, 또 요 근래 남철이, 남춘이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가슴에 맺혀요. 그게. 네. 가슴에 왜 맺히십니까? 걔도 뭐니 해도 그 삼룡이 또 미국에서 죽은 프라이보이 그런 사람 생각이 나지 않았대. 네. 서영춘 네. 뭐예요. 친하게 지내셨나 봐요? 그럼요. 다 가깝죠. 뭐 코미디 그 옛날 코미디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돼요. 그러니까 맨날 가깝게 놀죠. 네. 어느 정도로 가깝게 지내셨어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지냈나? 뭐 밥도 같이 먹고 노상 그 상대방이 없으면 밥도 그렇게 먹기 싫고 그래 그럴 정도로 가까웠어요. 아, 같이 밥을 상대방이 없으면은 식사하시기 좀 힘들 정도. 네. 요즘 후배 코미디언들이 하는 프로그램 좀 보십니까? 아, 저는 그거 다 큰 거라 보는데요. 네. 봐도 뭐가 뭔지 몰랐어. 아, 네. 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네. 보아냉기죠. 네. 뭔가 남들을 웃기고 즐겁게 한다는 것이 구 선생님 하실 때와 지금 후배 코미디언들이 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180도 다르죠. 아, 180도 다르다. 지금은 웃기려고 그러는 거고. 네. 옛날에 우리 한 거는 걔도 밑에 걔도 무슨 뭐 슬픔이 좀 깔리고 그랬었어요. 네. 예전에는 슬픔이 좀 깔렸다 이런 부분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이라든지 메시지. 선생님 저거 기억나세요 혹시? 채플린 영화요. 네네. 채플린 영화요. 예. 채플린 영화가 그 맨날 무슨 그 아이고 신했습니다. 아예 괜찮습니다. 아유. 감기가 들어서 그래요. 예, 힘드신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채플린 영화 말씀해 주세요. 예. 채플린 영화 그거 보면은 그 밑에 맨날
그 슬픔이 깔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자기는 못 살고 그러는데 또 자기도 못 사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예. 전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아주 괜히 차프리 영화 보면 그래서 느끼는 게 많아요. 네. 뭐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추방당하고 그랬지만은 네. 네.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네, 사상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문제, 이런 것도 다 담고 당시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구봉서 선생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 목소리 정말 반가워하고 하시는데, 청취자분들에게. 그래요, 뭐, 전부. 사실 나오는 사람이겠죠. 네, 네. 저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구 선생님 이 웃으면 보기요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 청취자분들에게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아직 내가 살아 있으니까 또 여러분 뵐 날이 많고 또 이번 10월 초하루 날 국립극장에서 헌정 공연하는 거 밤에 한번 합니다. 그거는 많이 구경 오시라고.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헌전 공연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병원에 다녀오셨다가 이렇게 또 어렵게 또 예. 전화 연결까지 예. 감사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디언 구봉서 씨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정면승부 4라운드인데요. YTN 라디오 어플 예스를 다운받으시고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충준님 메시지인데요. 출근 전 아침 준비부터 직장까지 퇴근 후 저녁 준비와 10시 드라마 보기 전까지 늘 YTN 듣고 있습니다. 시사 정보도 좋습니다. 조용필 티켓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티켓 많은 분들에게 정말 다 돌아가야 되는데 네, 제가 윗분들한테 꼭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준우님 언제나 YTN 사랑합니다. 화이팅. 티켓 받는다면 살면서 남편으로서 역할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꾸벅꾸벅 인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용필 가왕 조용필 티켓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어플 라디오 예스 다운받으신 다음에 메시지 남겨주시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네,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택시 요금 인상안이 확정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 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모범 택시도 현행 4,500원의 기본 요금을 5,000원으로 500원 인상합니다. 소형 택시는 기본 요금 2,10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인상 요인은 기본 요금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생겼는데요.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넘어갈 때 20%의 요금을 더 내는 시계외 할증 요금이 부활하면서 요금이 좀 더 오를 것 같고요. 또 144m당 10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요금 부과 기준도 142m당 1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서울시는 택시조합의 요금 조정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다음 달 초부터 인상된 택시 요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국가 채무 문제 짚어보죠.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서 아주 이자로만 들어가는 돈만 무려 2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왔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480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에 따른 그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 중 7.7%가 이자로만 나가고요. 또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하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국민 한 명이 4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후년인 2015년에는 국가 채무가 5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라 빚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미국 문제, 미국 경제 문제 짚어보죠. 제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죠.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모터스가 요즘 잘 나가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가 지난 2005년에 막대한 부채 때문에 신용등급이 투기 수준으로 강등됐었는데요. 8년 만에 무디스가 다시 투자 수준의 그 신용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GM은 그 2009년에 파산에 이르러서 510억 달러의 정부 부재를 받는 굴욕을 겪기도 했지만 이렇게 정부의 지원하에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2010년부터는 매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GM의 신용등급 회복이 미국 제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요? 쉽게 풀어드립니다. 퍽, 아는 만큼 보인다. 네, 훈남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이번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택시한 생방송. 이것을 진행하면서 유명세를 탄 택시기사 임모 씨가 있는데요. 이 임모 씨가 진행한 택시 안의 생방송. 여기에는 인기가수 아이유 양도 출연해서 이른바 아이유 택시 기사 이런 별칭까지 얻었었는데 이제 누적된 시청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 임모 씨의 방송이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네, 법무법인 위내 훈남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모시고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아이유 택시 기사 아주 별명 별칭 아주 좋아요. 네. 네. 저도 아이유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봤는데 네. 진짜 아이유가 탔을까 신기하잖아요. 택시에 말이에요. 어떻게 네. 아이유가 탔지. 근데 진짜 노래 들어보니까 아이유가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네. 사건 개요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 택시 기사분이 이제 택시를 운전하면서 거기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아요.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예. 승객들과의 대화라든지 뭐 또 아이유 같은 거 노래도 같이 불렀고 해서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예.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그 시청자가 있다고 해서 네.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느 날은 그 뒤에 남자하고 여자분이 탔어요. 네. 뭐 예비 뭐 신혼부부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대화를 그냥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낸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한테 양해를 안 구하고 내보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그렇겠네요. 소송을 해가지고 네.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요즘 말로 이 리얼리티. 네, 살아나 있는. 네. 네. 진짜 레알이긴 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동의가 없었고 또 그 내용이 상당히 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뭐 예비 신혼부부들의 그 사적인 내용이니까 손님들도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의 내 대화를 동의 없이 그것도 그냥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빠서 소송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법원이 이제 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단하네요. 아니, 상당히 크게 성공했죠. 예. 1심인가요? 1심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소송을 건 당사자, 피해자라고 이제 보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몰래카메라랑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혀 네. 예상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신들의 대화가 방송에 나간다. 그렇죠. 형당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근데 택시 안에 있는 예. 블랙박스도 사실 어떨 때는 기분 나쁜데 이것을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네. 방송까지 했다. 방송까지 했다. 예. 자신의 사적인 영역이 방송까지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근데 그전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 택시 기사분이 그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이제 녹음을 해서 그걸 방송에 나갔고요. 아이유 같은 경우도 알았겠죠. 자기가 이제 그 방송에 나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노래도 같이 하고 상당히 이제 재밌게 봤는데 예. 양해를 얻었으면 큰 문제는 없죠, 당연히. 아, 근데 이제 양해 없이 이제 개인 간의 대화가 예. 몰래 이제 녹음이 되고 또 그것이 방송까지 됐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해서 이렇게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네. 그것은 앞서 몰래 카메라나 네. 아니면 혹시 불법 적인 도청 이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보면은 네. 그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제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또 16조에 보면은 그렇게 몰래 그 녹음하거나 그거를 이제 유출한 경우에는 징역형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주 세네요. 상당히 세고요. 이게 사실은 왜 이런 법이 생겼냐면은 네. 예전에 몰래 불법으로 도청하고 감청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처벌하기 위한 사실 법이에요. 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이제 전화를 도청한다든지 아니면 예. 녹음기를 설치해가지고 예. 녹음한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합법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돈을 꺼줬다. 근데 네. 뭐 차용증 안 써준다고 해서 제가 몰래 녹음을 했어요. 대화를. 네. 네. 그런 건 합법입니다. 이렇게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요. 네. 또 다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는 장소에서 이제 녹음을 했다. 그런 경우도 이제 합법인데 예.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비공개된 자리에서 녹음을 하면은 그게 불법이 되는 거죠. 네. 둘이 이렇게 이인철 변호사랑 제가 네. 얘기하면서 네. 이인철 변호사가 혹시 네. 실수하는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녹음하는 거 녹음할 그건 합법입니다. 그건 합법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하지 마세요. 네, 예. 네, 할 일은 없는데. 네. 아, 예, 예. 이와 비슷한 케이스 네. 언론사들이 상당히 좀 많죠. 항상 보면은 이제 보도의 공정성이다, 네. 공익적인 보도냐 그렇죠. 아니냐 이런 거 많은데 최근에 정수 장학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겨레 신문의 뭐 기자가 네. 이제는 이제 돌아가서 고인이 됐는데 최필리 전 이사장의 대화를 네. 듣고 그것을 네. 녹음해서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이 났던가요? 그 당시에? 그 네. 이제 유죄가 난 부분도 있고 무죄가 난 부분이 그래요?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은 유죄, 그렇죠. 어떤 부분은 무죄. 예. 네. 타인 간의 대화가 전화상 이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통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된 거예요. 대화를 네. 듣고. 그거는 사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듣고 녹음을 했기 때문에 불법인데
그 부분은 이제 그거 녹음기를 끄지 않고 계속 나중에 그 뒷부분은 녹음이 이제 우연히 됐었고 그걸 이제 방송한 부분은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보도한 부분이요. 네네. 네, 신문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인철 변호사랑 전화를 했는데 네. 그건 제3자가 몰래 들은 거죠. 들은 거죠. 들은 네. 거 자체는 불법. 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있으면서 이제 녹음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상당히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신과 관련한 녹음, 녹화 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기가 많아서 보면은 네. 자, 이제 이것을 언론에 어떻게 또 보도하는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지하철이나 버스 거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혹시 어떤 분이 무단으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녹음해서 녹화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네. 뭐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는 거, 막 춤추고 예. 있는 거를 내가 찍어가지고 올렸다. 그걸 네.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하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 또 초상권의 문제가 있어요. 허락을 받지 않고 그분들이 뭐 춤추는 거라든지 노래한 거라든지 대화한 거를 방송에 내가 올렸다. 아니면 블로그에 예. 올려서 상업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하는 경우 사실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형사적으로는 처벌 어렵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네. 방송사들이 참 점점 어려워져요. 힘드냐?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또 무슨 뭐 무슨 수첩 또 보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또 몰래 잠입해가지고 예. 공익적 목적에서 또 녹음을 하고 촬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불법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또 공익적인 차원에서 정당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먹는 프로그램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식당에서 직접 들어가서 네. 또 주방에도 들어가서 먹지만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몰래 녹음까지 해서 방송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런 건 어때요? 근데 그것도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합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밖에서 그걸 몰래 이제 도청이나 촬영을 했다고 하면 불법이 될 수가 있지만 예. 직접 PD님이 가셔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식당 네. 주인하고 예. 내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깨끗합니까? 네. 네. 대화 당사자가 되면 또 아까 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불법이 안 되려면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그 대화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주체가 되면은 이제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몰래 카메라느냐 아니냐라고 이 식당 주인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촬영을 거부할 수가 있고 또 네. 카메라가 오면은 우린 찍지 말겠다고 하면은 또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찍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나중에 네. 손해배상 이렇게 소송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한동안 유행했었던 말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요. 무슨 네. 무슨 무슨요. 네. 무슨 무슨 남 네. 시리즈 뭐 이런. 민폐녀 민폐남 뭐 네. 그런 게 있었죠. 이 단어들도 잘 만들어요. 네. 뭐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내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애완동물이 뭐 변을 보게 한다든지 또 네. 자리 양보를 요청한 어르신에게 뭐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그렇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어쩐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네. 인터넷에 올려서도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논란. 공분을 샀죠. 네. 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워낙 싸가지 없게 하니까. 네.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올렸는데, 네. 사실 올릴 때도 실명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을 그대로 올리면은 불법이 될 여지가 있어요. 네. 어쨌든 나쁜 짓을 했지만 또 그 사람의 명의라든지 이걸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난 도저히 화가 나서 옷 올리지 않고는 못 참겠다고 할 경우에는 모자이크를 하고 네. 음성 변조를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 모자이크를 하고 음성 변조를 누군지 모르게 네. 네. 열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올리면 큰일 안 된다. 네. 네. 거친 말도 막 쓰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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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녹음, 녹화할 수 있는 기계를 항상 갖고 다니니까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극악무도한 살해범도 경찰에서는 얼굴을 가려줍니다. 사실 저는 얼굴을 보고 싶은데 네.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얼굴을 가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그냥 올리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격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최소한의 것은 보호해줘야죠. 네, 최소한의 인격은 보호해야 된다. 네. 그래도 아주 정말 천인 공로할 만한 이런 아 저는 그런 범죄자는 사실 얼굴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음 예방도 할 수가 있고 네. 예방도 잘 안 돼요, 근데요. 워낙 자꾸 사건, 네.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네. 네.
이제 앞서 택시기사와 승객과의 대화는 이제 양해를 구해야만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이제 언급을 네. 하셨는데 이 판결이 앞서 1심만 끝나고 이제 또 항소한 거죠? 항소로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택시기사분이 이제 좀은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형성과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은데 이 블랙박스도 그렇고 택시 안에서 이제 인터넷 생방송도 그렇고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도 처벌 또는 위법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몰래 녹음을 했으면 통신비밀보호법이고 또 이제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그게 이제 성적인 욕구였다면 또 성 그 특별법으로 처벌을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걸 다 엄밀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동의 없이 내 얼굴을 올렸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택시 안에 내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방송에 내보냈다. 그럼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올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준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만한 행동은 민사나 형사적으로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올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이인철 변호사가 설명을 하고 계신데 네.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정을 계속 오고 가고 계시니까 네. 혹시요 판사에 따라서 네. 같은 법을 놓고도 이렇게 적용하는 그 처벌 네. 이런 것이 다를 수 있겠죠. 이번 그렇죠. 건도 보면 이제 이것을 그 심판한 이제 모 판사의 경우가 좀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변호사님 네. 개인적으로 볼 땐 어때요? 글쎄요. 사실 그 판사마다 약간 또 성향이나 이런 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판사가 똑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사실 판사가 필요 없이 컴퓨터가 하면 되겠죠. 근데 구체적인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판사의 선고도 다를 수가 있고요. 뭐 근데 이 사건 같은 게 통신비밀보호법이 벌금형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징역형 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판결 내린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항소심에서도 이제 다툴 여지가 있고요. 이 택시기사분도 이거는 공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과 대법원의 아무래도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정말 무서운 거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네. 들어보니까요. 이제 벌금형이 없다. 벌금형이 네.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상권, 저작권 이런 걸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건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인터넷 방송 여러 가지 또 뭐 팟캐스트 있고 스마트 미디어 방송이 많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물론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죠. 하지만 그 언론 출판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치명적인 약점을 들춰내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양 법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선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마트폰 갖고 계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막 찍어갖고 블로그나 네. 또 SNS상에서 올리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청취자분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나중에 자료용으로 사용하려고 녹음한 것인데 이것을 배포만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예,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은 몰래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고 있어요. 그걸 유포하지 않아도. 유포하지 않아도 예. 한 자체, 그 행위가. 행위 문제. 자체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자체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청취자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하이물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요. 놀리거나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세상엔 남을 놀리고 괴롭히는 나쁜 무리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세요. 하이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하이모가
답을 드립니다. 1588 5858 하이머.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앱 예스 다운받으시고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혜경님인데요. 라디오로만 들었었는데 용필오빠 콘서트 티켓 주신다는 말에 앱 깔았어요. 이렇게 실시간 대화에다가 프로그램 참여 기능이 있어서 좋네요. 듣기만 하던 것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쌍방교류 방송 좋습니다. 좋아 좋아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윤기남님, 사실 종일 뉴스위즈인 YTN 나왔을 때 과연 오락방송에 젖어있는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대박입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오늘 가왕 조윤필 콘서트 티켓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242님인데요. 축하드립니다. 9242님께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뉴스정 면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Yeah.